안녕하세요. 옥스윙 절대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. 저희 회원님들 중에 제가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4분의 3 스윙만 하면 어떤가요?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. 4분의 3 스윙 좋죠. 우리가 뭐 3쿼터 스윙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뭐 이걸 갖다가 4분의 1, 하프, 꼬킹까지 하면 탁 4분의 3 이런 얘기를 해요. 근데 4분의 3 스윙은 제가 투 타입이 있고 프롬 타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. 투 타입은 뭐냐면 공 까지만 힘을 써가지고 스윙을 만들어내는 거고, 그 다음에 프롬 타입은 선수들처럼 공부터 이제 힘을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여기서 4분의 3 스윙을 하면 딱 하프에서 코킹까지 올라가는 이런 동작이 만들어져요. 그러니까 스윙을 풀로 당기지 않고 이 정도만 들겠다는 거거든요. 그럼 여기에서 주도권은요, 왼손이 갖게 돼요. 왜냐하면 오른손은 여기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. 최대한 여기까지는 올라가서 이러한 모양을 줘야 빡 후려칠 수가 있는데, 4분의 3 스윙을 하면 여기에서는 프롬 스윙이 돼요. 그치?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백스윙을 드는 척을 했다가 공에 와서 여기서 힘을 쓰겠다는 의지가 강해요. 그러니까 왼손이 리드를 하겠다는 뜻을 갖는 거예요. 여기에서 4분의 3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쪽으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이 강해요. 그래서 옥선생은 4분의 3 스윙을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. 뭐 유연성이 뭐 딸려서 많이 못 들겠어요. 아니, 많이 들 수 있어요. 많이 안 가게 할 테니까 이쪽을 많이 드세요 해가지고 후려치기 해서 다운 블로우를 일단 공을 튀어나가게, 그리고 뭐 한 80대 초반에서 70대 치는 분들이 오면 4분의 3 스윙으로 뭐 반만 들고라도 충분히 페이드를 칠 거면 이렇게 해서 컨트롤 해가지고 가운데로 떨어지게 하고 이런 걸 조절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뭐 4분의 3 스윙하면 되게 간결해 보여요. 그리고 PGA2에서 뭐 존 람이라든지 뭐 토니 피나우라든지 그런 선수 드는 둥 마는 둥 하잖아요. 그러니까 거의 뭐 4분의 3 스윙으로 거의 이 앞쪽 스윙 프롬 타입으로 스윙을 하는데, 그거는 결정적으로 엄청난 피지컬 능력이 있어야 되고,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운 블로우의 완벽한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게 4분의 3 스윙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뭐 4분의 3이다, 무슨 뭐 하프 스윙이다 이런 기준을 갖다가 백스윙 기준으로 간다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지만, 이 양쪽 편을 동시에 아우르면서 이쪽 4분의 3이니까 이쪽도 4분의 3 간다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추구하는 골퍼는 아니에요. 왜? 제 포커스는 오직 우리 일반 골퍼들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4분의 3을 갖다가 내가 요만큼만 들겠다, 오른손으로 저버를 할 때 요만큼만 들겠다면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4분의 3은 요만큼만 들고 진짜 몸으로 당겨가지고 쫙 치려고 한다면 상관이 없으나,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치는 다운블로우형으로는 택도 없다. 그러니까 그 스윙은 생각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요. 자, 그럼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머리에 담아두고 이제 이해했어. 그럼 싹 빼냅니다. 옥 선생, 딱 세 가지 매직 월드가 뭐예요? 접어, 펴, 피니쉬. 이 딱 세 가지죠? 딱 들었으면 공 아무 데나 놓고 싶은데 놔. 오른쪽이면 더 좋아. 여기서 오른팔 접어. 그다음 펴. 그다음 피니쉬. 이거 하면은 거리 다 나가, 몸 하나도 힘 안 들어, 그 다음에 그냥 신경 쓸 것도 없어,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뭘 어떻게 끌고 내려오고 어쩌고 저쩌고. 왜? 접어 펴는 백스윙 쫙 와이드하게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올 때 다시 접었다가 피는 동작을, 야 우리 뭐 넓게 뭐하루가 하지도 못하는 거 그냥 접었다 이렇게 가서 접을 때 접는 거에서 바로 내려오세요. 옥스윙하고 같은 맥이잖아요. 그렇죠? 다운스윙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. 그래서 공 오른발 쪽에다 둬도 되고 가운데 둬도 됩니다. 이 상태에서 그냥 오른팔 그냥 시게 접어요. 그냥. 그 다음에 조금만 접지 말고 막 몸통도 돌리면서 접어, 펴, 그 다음에 막 피니쉬. 이런 식으로 가도 된다. 근데 사실은 여기서 접어, 펴, 피니쉬에서 피니쉬도 빠져도 돼요. 근데 그래도 구색은 갖춰야 되니까 피니쉬를 집어넣은 거예요. 이래도 제가 그냥 보내고자 하는 거리 나가잖아요. 그래서 뭐 요즘은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뭐 오전에 라운드 하는 분들이 있는데, 몸이 풀리기 전에 그냥 편하게 딱 하면 이거 초토를 어떻게 치지? 딱 섰으면 그래 오른팔 접어 펴 피니쉬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만 해도 얼마든지 플레이어블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니까, 그냥 정말 여러분들 골프 때문에 죽을 것 같다라는 분들은요,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접어 펴 피니쉬 요 세 가지만 그냥 죽자고 연습하세요. 어프로치, 벙커, 심지어 퍼터는 접어까지는 아니지만 같은 맥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, 일단은 무조건 접어 펴 피니쉬 다운 블로우로 뭔가 여러분의 기본기를 다지시기 바랍니다. 아셨죠?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 이병욱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 레슨은 이병욱 골프학교에서. 좋아요, 구독은 덤.